네, 안녕하십니까. 광닭입니다. 자, 오늘은 아마 뭐 한 평을 기르시건 아니면 뭐 100평을 하시건 텃밭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누구나 조금이라도 심어 기르실 법한 작물입니다. 바로 이 상추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뭐 상추, 씨앗을 뿌리건 모종을 심어 기르시건 무슨 특별한 뭐 재배 기술이 필요하냐? 심어 놓으면 그냥 아침 저녁으로 따먹으면 될 걸 하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기왕이면 좀 재미있게 그리고 좀 더 체계적으로 그리고 좀 더 수확도 많이 좀 더 오래 재배해서 드실 수 있는 팁과 또 씨앗을 파종할 때의 팁, 그 다음에 재배를 하실 때의 팁, 수확을 해 드실 때의 팁, 그 다음에 식용으로 이용하실 때의 팁까지 팁 대방출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우선 모종을 기르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한번 오늘은 씨앗을 중심으로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상추의 씨앗입니다. 엄청 작죠? 이렇게 작은 씨앗들이기 때문에 파종을 하실 때 좀 유의하셔야 될 게 몇 가지 있습니다. 제가 작은 씨앗을 파종할 때 조심하셔야 될 것들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파종을 하실 때 절대 깊게 파종하시면 안 됩니다. 이런 작은 밀입성 종자들은 보통 광을 좋아하는, 즉 햇빛을 좋아하는 작물들이기 때문에 햇빛이 쉽게 들어갈 수 있도록 복토를 얇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깊게 파지 마시고 손가락 정도로만 이렇게 고를 타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씨앗을 파종하시고 뿌리시면 되는데 제가 이런 작은 씨앗을 뿌릴 때 주의하셔야 될 걸 또 얘기 드린 게 있어요. 뭐냐면, 자, 이걸 만약에 여기에 파종을 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흙을 덮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물을 주셔야겠죠? 그리고 물을 주면 이게 복토도 얇게 돼 있고 씨앗도 작고 가벼워서 물을 주게 되면 씨앗이 뜹니다. 그리고 흙도 움직이고요. 씨앗도 움직입니다. 잘못하면 떠내려가기도 쉽고 옆으로 한쪽으로 쏠리기도 쉽습니다. 그래서 제가 작은 씨앗을 뿌리는 방법으로 작년 가을에 얼갈이를 뿌리면서 한번 여러분들한테 방법을 보여드린 적이 있어요. 뭐냐면 이렇게 홈을 타서 씨앗을 뿌릴 자리를 만들어 준 다음에 여기에다가 물 뿌리개를 이용해서 물을 다른 데 주지 마시고 여기에다가만 물을 두세 차례 주십시오. 한번 쭉 뿌려서 가라앉고 또 한번 쭉 뿌려서 가라앉고 하도록 두세 번 물을 주신 다음에 그 위에다가 씨앗을 쭉 뿌리십시오. 그리고 흙을 얇게 덮어 놓으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면 씨앗이 떠들리거나 또는 떠다니거나 한쪽으로 쏠리거나 할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씨앗을 뿌린 다음에 흙을 덮고 물을 주시면 흙이 단단해집니다. 그 흙이 마르면 흙이 단단해져요. 그럼 이런 상추 같은 경우에는 그걸 뚫고 나오기가 몹시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하시면 위에 흙은 물에 젖지 않아서 뽀송뽀송하고요. 씨앗은 들어갔던 물이 다시 올라오면서 이 씨앗들을 촉촉하게 적셔줘서 발화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작은 씨앗을 파종하실 때는 그런 걸 조심하셔야 된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주의하실 점, 이런 작은 씨앗을 파종하실 땐 구입하신 지 오래되지 않은 씨앗을 쓰시는 게 좋습니다. 가장 좋은 건 그 해에 구입해서 그 해에 다 쓰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상추나 이런 씨앗들은 보통 1년 이상을 실온에서 보관하시게 되면 발화율이 현저히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사서 한번 쓰셨다가 뭐 보관을 그냥 어떻게 실온에서 아무렇게나 보관하셨던 그런 씨앗들은 잘못하면 올해 파종을 해도 발화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전하게 뭐 비싸지도 않은 씨앗들이잖아요. 이런 씨앗들은 그러니까 올해 구입하셔서 올해 다 쓰시는 거, 봄에 가을에 이렇게 뿌리셔서 소진하시는 걸로. 그런데 우리가 흔히 하는 실수 중에 봄에 상추를 너무 많이 심어서 감당을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씨를 뿌리면 너무 어렵겠죠. 그러니까 이제 필요한 만큼 뭐 모종을 사다가 심으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씨앗으로 파종하시면 어떤 점이 좋냐면 이거를 이제 이만한 밭에 파종하신다고 가정해서 줄뿌림으로 하시건 아니면 흩어뿌림으로 하시건 간에 그렇게 재배를 하시면 속가 드시는 재미가 있어요. 이게 이제 싹이 나고 한 손가락 길이 정도가 자랐다고 가정하면 그때부터 어린 상추를 솎아서 비빔밥 재료로 드시든지
아니면 뭐 무침 재료로 드시든지 샐러드용으로 드시든지 또 큰 상추와는 다르게 또 매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재료로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또 솎아 드시면서 간격을 유지해 주시면 됩니다. 이 상추는요 재배를 하실 때 가장 중요한 두 가지가 바로 햇빛과 바람입니다. 햇빛은요 우리가 보통 실내에서 상추를 재배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상추가 얇고 가늘어집니다. 두께가 얇고 가늘어져요. 흐물흐물합니다. 드실 때도 영 힘이 없고 맛이 없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바로 못 자랐기 때문입니다. 햇빛을 못 보고 자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얇고 흐물거려서 야외 재배하실 때도 햇빛이 좋지 않은 곳에 재배하시면 그런 현상이 나타나서 비가 오면 쉽게 물러서 죽어버립니다. 상추를 재배하실 때는 반드시 햇빛이 잘 드는 그런 곳에 재배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걸 솎아서 드시는데 재배 간격을 최종 재배 간격을 20cm 가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줄 간격도 20cm 가량 떼놓으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이 상추는 특별한 질병이라든지 특별하게 뭐 벌레가 끼거나 그러는 것도 없긴 합니다만 그 간격이 좁아서 환풍이 안 될 때는 이것들이 무름병이 쉽게 옵니다. 흰가루병 같은 것도 오고요. 그래서 재배 간격만 넓게 해서 바람만 잘 통하고 햇빛만 잘 들어오면 별 문제 없이 키우실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이걸 재배하시면서 방금 제가 잎이 여리고 얇아서 식감이 재미가 없다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햇빛을 못 보면 그래서 상추는 약간 도톰하고 살이 쪄 있어야 드실 때도 식감이 좋습니다. 그런 경우에 칼슘을 좀 뿌려주시면 괜찮습니다. 칼슘제를 뿌려주시면 식감이 아삭아삭하고 아주 재미나게 드실 수 있는 그런 상추를 수확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또 하나 이 상추를 구분할 때 우리가 잎이 납작한 치마 상추가 있고 잎이 뽀글뽀글뽀글한 충면 상추라는 게 있습니다. 이제 그걸 뽀글이 상추라고도 하죠. 그 다음 이제 색깔로 구분을 한다면 뭐 청상추가 있고 적상추가 있고 흑상추가 있고 그 다음에 잎을 따드시는 수확해서 드시는 잎을 수확해서 드시는 잎상추가 있고 다음에 포기형으로 결구가 되는 양상추같이 그런 포기상추가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잎상추 같은 경우에는 뭐 재배도 수월하고 수확기간도 좀 빠른 편입니다. 그런데 그런 잎상추에 비해서 이제 포기상추로 가게 되면 재배기간도 대략 수확할 수 있는 기간이 대략 잎상추에 비해서 2, 3주가량 늦습니다. 그리고 이 결구라는 걸 시켜야 되는데 이 결구를 시키기 위해서는 NPK, 즉 질소인산칼리 성분 중에서 인산과 칼리 성분이 들어가야 됩니다. 인산과 칼리가 부족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인산이 부족해지면 결구를 다 하질 못합니다. 엉성하게 결구가 됩니다. 그 다음에 칼리가 부족하게 되면 이 결구의 형태가 뒤틀어지거나 포기 순서가 막 지저분해지거나 그래서 이 결구가 좀 불량해집니다. 그래서 포기 상추를 키우실 때는 대략 뿌리를 내리고 나서 한 15일, 20일 후쯤에는 이제 뿌리가 활착이 되니까 그 위에 복합 비료를 좀 한번 주시면 질소인산 칼리를 골고루 그렇게 줄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그 결구 상추와 잎상추를 재배할 때 영양분이 좀 다를 수 있다라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키가 큰 작물 옆에 심거나 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연약해질 수 있습니다. 그늘이 져서 그러면 오래가지도 못하고 쉽게 물러지고 맛도 없으니까 햇빛 좋은 곳에서 심으시길 바라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수확할 때 어떤 방식으로 수확을 하면 좋을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우선 상추는 이른 아침과 초저녁에 수확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잎이 흐물거리지 않고요. 저장성도 좋아집니다. 한낮에 수확하시게 되면 잎이 축 처진 상태에서 수확을 하기 때문에 식감도 떨어지고 또 오래가지도 못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걸 수확하실 때 물을 먼저 주시고 수확을 하시게 되면 이 흙이 튀어서 잎이 지저분해집니다. 그 상태로 수확을 하시는 것보다는 수확을 하신 다음에 물을 한번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아시는 분들이 얼마나 계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상추 어떻게 드시나요? 보통 이 상추가 된장국의 재료로도 쓰인다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상추 된장국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상추를 왠지 잘라서 뜨거운 물에 끓여서 된장국을 끓이면 흐물흐물하고 맛이 없을 것 같죠? 안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집에 국거리 마땅치 않으시고 냉장고에 혹시 따다 두신 상추가 많이 있다
그러면요, 이거 한번 총총총총 썰어서 된장 풀어서 한번 끓여보십시오. 뭐 시금치국, 아우국 이런 거에 뒤지지 않고요. 한 끼 밥 말아서 후루룩 속편하게 드실 수 있는 그런 식재료입니다. 이 상추는 항산화 물질이 풍부하고 식이섬유가 풍부한 식품입니다. 우리가 식이섬유는 대장 건강에도 좋고 항산화 물질이라는 건 몸의 염증도 줄여주고 독성 물질도 줄여주고 뭐 노화도 예방해주고 하는 좋은 물질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다양하게 식재료로 활용하신다는 측면에서 상추 된장국 한번 끓여 드셔보십시오. 제 채널에 영상 찾아보십시오. 검색해보시면 나올 거예요. 상추 된장국이라고 있습니다. 뭐 끓이는 방법도 간단하고 좋습니다. 재배도 그렇고 드시는 것도 그렇고 재미있게 해드셔야 농사가 또 더 재미있어집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모로 좀 풍성한 올 한 해 농사가 되기를 기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